확실히 바른 쪽이 낫긴 하다. 물지가 발매 되니까 점점점 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지. 밝긴 밝네. 그냥 먹은 거를 다 뱉어낸다는 거지. 이 자식이 묻어놓은 건 이 정도면 괜찮다. 엄마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입니다. 원래 저는 촬영을 했었는데 이 디카프리오 님 때문에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전체 화면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다시 오프닝을 찍고 있어요. 또 굉장히 밝게 나오네. 아씨, 오늘은 아이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냥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 쿠션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은 리필 포함한 32,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블랙 앤 골드 케이스로 유광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막 예쁜 그런 느낌은 못 받겠어요. 파운웨어 쿠션 올드가 더 예쁘다. 디자인은 그냥 그렇고요. 저 벌써부터 할 말이 있어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죠? 진저 컬러가 제일 어두운 컬러예요. 평소에 샌드도 조금 밝아가지고 아리까리하게 쓰고 있는데 진저 컬러를 갖고 왔고요. 이번 쿠션은 아쉽게도 컬러가 세 가지뿐이라는 거. 쿠션 퍼프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물방울 모양의 퍼프고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 퍼프로 돼 있고 쿠션의 질감 같은 경우에는 보돌보돌 쫀쫀한 느낌인데 얼굴에 촥 닿았을 때는 보돌보돌 그런 느낌입니다. 쿠션의 향? 쿠션의 향 같은 경우에는 막 진하진 않지만 꽃냄새와 그 선크림 특유의 냄새가 섞인 느낌이고요. 손목 발색 보시면 이 정도의 컬러고요. 전에 출시한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진저 컬러랑 비교를 했을 때 파운웨어 올뉴가 조금 더 화사하고 상아빛 베이스였다면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이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오렌지빛으로 손등에서는 발색이 돼요. 오늘 스킨케어는 닥토가 아닌 찹토를 했고요. 토 에센스 크림을 발랐고요. 얼굴에는 프라이머, 픽서, 컨실러 등등은 선크림도 바르지 않았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위에 그대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더 당기지 않고 여기서 바로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찍은 양은 이 정도고 뚜껑에 덜어가지고 쿨링감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올라가네요. 퍼펙트 벨벳, 벨벳한 쿠션인데 엄청 건조하고 유분기 싹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컬러가 뭔가 미친 듯이 밝은 느낌이 오늘은 없네요. 지금 볼따구 한번 바른 쪽인데 밝긴 밝네. 미안. 여러분 얘 진짜 양 조절만 잘해주시면 엄청 얇게 올라가는 텍스처예요. 이렇게 지금 제 얼굴에서 왼쪽을 커버를 해줬는데요. 밝긴 밝다. 근데 컬러가 손등에서의 컬러는 굉장히 약간 오렌지 느낌을 띄었는데 얼굴에 발라보니까 그렇게 막 오렌지 렌지렌지한 느낌은 첫인상에서는 없고요.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커버력은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바른 쪽이 낫긴 하다. 물지가 발라되긴 해니까는.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는데 피부에서는 무거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쿨링감 은은하게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전에 나왔던 파운웨어 쿠션 올뉴도 되게 얇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얘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클리어 선생님들께서 점점점 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지. 괜찮 싼 듯. 그리고 퍼프도 뭔가 얼굴에 쫙쫙 막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퍼프에는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를 다 뱉어낸다는 거지, 요 자식이. 또 똑똑하고 스마트한 자식이라는 거. 새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무튼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 겹을 발라줬어요. 자, 이렇게 얼굴에 한 겹 발라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진저 컬러는 저한테 밝아요. 제 원래 피부보다는 되게 화사하게 뽀얗게 발색이 됐는데 파운웨어 쿠션 올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돌아서 컬러 면에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얼굴에 발색을 한 걸 보니까 엄마가 오셨어요. 피부 위에서의 표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피부에서는 깔끔하고 지금 저 한 겹만 커버했는데 이 정도 커버력이에요. 막상 전체적으로 발라보니까 커버력은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볼따구 부분만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요 정도만 붙여가지고 커버가 필요한 볼 부분에 한 번 더 볼따구 부분만 한 번 더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은 느낌이고요. 제 기준에서 피부 표현은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새 마스크를 들고 왔고요. 그럼 바로 마스크 테스트 해줄게요. 오, 여러분, 요 정도예요. 부분 부분 노랗게 조금씩 묻어남은 보여요. 하지만 막 심하게 묻어났다거나 하는 건 없고요. 얼굴도 가까이 보시면 코 쪽에 살짝 찍혀나간 거 말고는 볼 부분이나 여기 턱 부분은 거의 완전 멀쩡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다. 묻어난 건 이 정도면 괜찮다. 쿠션의 첫인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두운 컬러가 진저 컬러라서 샌드 컬러가 나오지 않아서 컬러적인 면에서는 첫인상부터 아쉬웠고요. 정말 얇고 밀착력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스크의 묻어남도 굉장히 적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쿠션의 향도 진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발랐고요. 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커버력도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지금 시간은 4시 39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 켤게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안녕. 지금 시간은 9시 44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이 지났는데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를 가까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유분이 올라오긴 했는데 뭔가 개기름 같은 느낌보다는 지금 딱 이 피부 상태는 촉촉한 글로우 쿠션을 쓴 듯한 피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크닝보다는 딱 그냥 뭔가 내 피부에 편안하게 맞춰진 정도고 어디가 전체적으로 지워지는 건 없어요. 다만 요 코 부분, 요 T존이 살짝 모공에 뭉칠랑 말랑 하는 게 보여요. 볼 부분은 굉장히 매끈하고 예쁘게 무너졌는데 코 옆 끼임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코 부분이랑 인중이랑 턱 부분에 살짝 모공에 뭉칠랑 말랑 뭉칠랑 말랑 하는 현상이 보여요. 무너짐이 막 예쁜 쿠션, 녹아서 사라지는 쿠션은 아니고 지금 더러워지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태예요. 왼쪽만 수정 화장을 한번 해줄게요. 살짝살짝 수정 화장을 해줄게요. 이쪽은 수정 화장을 해준 쪽이고요. 이쪽이 조금 더 커버가 된 듯한 느낌이 있죠. 수정을 했을 때 막 기름이 잡힌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여러분 수정을 해주니까 몽골몽골 뭉치려고 했던 게 조금은 풀어졌어요. 수정했을 때도 어디가 막 두꺼워진다거나 하는 거 없이 얇고 가볍게 수정이 됩니다. 주름 끼임이나 모공 부각되는 거 전혀 없이 말끔하고 예쁘게 수정이 돼요. 그리고 좀 좋았던 게 속건조는 없었어요.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 리뷰 보여드렸는데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기초를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건성, 복합성, 지성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을 쿠션이지만 개인적으로 무너짐에서 저는 만족감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추천드려요! 이런 느낌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쿠션입니다. 오늘 클리오 쿠션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클리오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처음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쁜 쿠션입니다. 무너짐만 조금 더 예뻤더라면, 그리고 샌드 컬러가 있었더라면 안녕!